입주를 내는 동안 간단하게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냉동실이고 또 제가 원래 탄산 잘 안 먹는데 원래 이제 또 메이트가 온다고 해서 탄산 조금 준비를 했어요. 종류별로 또 한국의 남자들은 뭐 제가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꼭 1일 1팩이라고 해서 이 팩들을 하루에 하나씩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면은 이 팩을 자기 전에 하나씩 제가 해드리려고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식들인데 라면, you know 라면? 라면 알죠? 라면들 좀 있고 그다음에 우유 타먹어도 되는 선식. 그리고 그냥 언제든지 배고프다 싶으면 막 끝내 드셔도 돼요. It's all free. 오케이? 자, 뭐 가장 저희 집의 베이스인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그냥 하죠. 뭐 쇼파 있고 TV 언제든지 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보시고 편히 쇼파에서 이렇게 쉬고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쉬는 안방이요. 안방은 널찍한 소파가 아예 침대가 하나 있고요. This is latex, no spring, no memory foam. It's real latex, real pure latex. Expensive. 그리고 여기 또 이제 TV 있고요. 그리고 거실 TV도 그렇고 안방 TV도 그렇고 둘 다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넷플릭스 가입을 하셨다면 아, 저 제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그냥 보고 싶은 만큼 다 보셔도 돼요. 네. 예전에는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팬티들도 이너들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옷을 좀 적게 준비를 하셔도 그냥 이거 입으시면 돼요. 입고 어차피 요즘 지금 오시는 날이 7월이면 한국은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약간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신 옷들이 별로 없으면 제가 갖고 있는 이너들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니까 저희 집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타일 다 하셔도 돼요. 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실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약간 창고를 쓰면서 게스트룸 비슷하게 꾸며놨는데 여기 매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딴 곳으로 치워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지금은 강아지가 없지만 나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메이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강아지 침대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도 돼요. 아,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또 볼링을 굉장히 좋아해서 만약에 미국도 볼링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 뭐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볼링장이 이제 조심 아시겠지만 1, 2, 3 3볼 정도 구비가 돼 있어서 만약에 볼링을 좀 치시는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레이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랑 같이 청평 가서 이렇게 밀크보드 저도 되게 친구가 없어서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좀 같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